예, 오늘은 8월 12일 그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마땅히 행할 길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자, 이 말씀은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조기 교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공부할 것 선행학습하는 겁니까? 영어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영재성을 발굴해서 교육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떤 조기 교육이냐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조기 교육하라는 거예요. 즉 기본기를 갖추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 인격, 신앙을 갖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 말하는 이 기본, 마땅히 행할 길은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알고 가르치고 우리 마음에, 몸에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본 예절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어른을 대하는 법, 인사자라는 법, 공중도덕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선적이고 시급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뿐 아니라 나의 일생과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분명히 집어넣어요.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가르치다의 원어적 의미는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으로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에, 그것이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져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이즘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온갖 것을 부모님께 다 배우되 무엇보다도 신앙인격, 하나님, 하나님 섬기는 법을 서로 전수하고 전수받는 복된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나눔 과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님을 보고 익힌 좋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또 부모님은 이것을 보고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습관은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시고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